젓가락도 두 개, 컵도 두 개, 햇반도 두 개. 뭐가 왔어? 어.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쓴 흔적이 있는 거야.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데 일회용 면도기가 버려져 있는 거야. 끝났네. 이게 뭐지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했거든. 랄라라,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일회용 면도기가 있어서 혹시 네가 쓴 거야? 아, 그게... 아, 미안. 그 사실 그날 남친이랑 너희 집에 같이 있었어. 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내 자취방에 네 남친이랑 둘이 있었다고? 나한테 말도 안 하고? 아, 사실 그날 남친 생일이랑 둘이 만나기로 했거든. 근데 네 부탁 때문에 미룬다니까 남친이 삐져가지고. 아, 좀 애매한데? 좀 애매하다. 아, 근데 좀 애매한데? 얘 남친은 나도 친한 사이긴 해. 오? 근데 집주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남친을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너무 배신감 들어. 사실 강아지 봐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나한테 일 생기면 우리 강아지 봐준 적 많긴 한데 그때마다 흔쾌히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많긴 했어. 친구도 내가 몇 번이나 강아지 봐줬는데 너무 서운하다고 하는데 친구랑 손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? 날 응원해줄 사람은 없을까? 어렵다. 와. 아, 어렵다. 아. 이번 거 어렵다. 아, 손절까지 어려워요. 우리 집인데 말없이 데려온 게 이제 빡칠 순 있는데 강아지 봐준 게 어디야, 솔직히 말해서. 그래, 강아지 호텔에 굳었잖아. 근데 나는 이제 사실 그런 입장인 거야. 내 집에서 뭔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건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찝찝한 거 아닐까? 순이가 약간 빗나가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도기 왜 꽂힌 거야? 그냥 남자만 쓰는 뭐 전유물 같은 거니까. 아니 뭐 이게 남자 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뭐 거겠지. 은밀한 뭐가 나왔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. 어, 자고 가서 다음날 면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나? 1박 2일 지낸 거잖아요 지금. 근데 면도기가 나왔다. 진짜 모르겠. 내 침대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찝찝할 수 있겠지만 아 그냥 한번 툭툭 털고 그냥 시트 한번 갈고 베개 한번 세탁하고 이게 낫지 않아? 그냥 인류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. 아니 이 언니가 이렇게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었어? 아니, 근데 이렇게 인류애가 넘친다고? 싫어. 뭔가 그거 한번 못 봐줘? 내 둘이 만약에 했어요. 그거 내 강아지가 봤을 것 같아서 싫어. 아, 또 왜 거기까지 가? 내 강아지한테 못 볼까 보여줄 것 같아. 강아지한테까지 입을 한다고? 그래서 싫어. 아니 왜 또 거기까지 가요? 나 그럼 진짜 또 할 말 없다고 또. 아니 그리고 아니 그 친구가 그냥 걸렸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맞받아친 게 아, 내가 몇 번이나 강아지 봐줬는데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맞받아친 게 별로야. 그냥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. 아니 아 근데 나는 둘 다 이해가 가기는 해. 근데 손절까지는 아니지 않아? 그리고 손절하면 어떻게 손절할 건데? 금남구역에 남자를 데려오셨으니 당신은 나와 손절입니다. 죄송 죄송 봐줘 봐줘.